최근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등에서 인공지능 음성 언어 비서 시스템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일단 사람의 음성이 올바르게 인식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불분명하게 발음하거나 여러 단어를 쉼 없이 발음하는 경우 시스템이 어떻게 이것을 올바른 문장으로 인식할 수 있을까? 올바른 문장으로 인식하는 방법. 이게 글 전체의 주제지. 이럴 때에는 입력된 음성 언어를 일단 문자 언어로 변환한 다음에, 말을 문자 언어로 일단 바꿔. 통계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단어나 문장의 오류를 보정하는 자연어 처리 기술이 사용됩니다. 들으면 듣고 난 다음에 생각하고 처리하는 게 아니라 기계의 이 비서 시리가 들은 대로 일단 써. 지가. 그리고 써 놓은 거에 문법적으로 오류가 있나 없나 띄어쓰기 잘 됐나 검사하고 그리고서 이 문장이었으려니 하고서 실행을 한다는 거지. 이러한 기술에는 철자 오류 보정과 띄어쓰기 오류 보정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첫 번째 단락에 두 가지로 분류를 해줬다? 그러면 무조건 한 단락씩 먹을 텐데 여기 있네요. 철자 오류 보정 방식.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에서는 아직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더 내려가 봐야지. 네 번째 단락. 오케이. 띄어쓰기 보정. 오류 보정 방식.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단락까지 읽고 내용 한번 정리한 다음에 네 번째 가고 다섯 번째도 그러면은 띄어쓰기인가라고 살펴봤더니 이러한 방법들은이니까 띄어쓰기 오류 보정 방식은 한 단락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하고서 기대하면서 읽어야지. 옆으로 다시 와서 이제 본문 보러 갈게요. 철자 오류 보정 방식은 A라고 묶여 있죠. 옆에 102번 보기 슬쩍 보고 오세요. 102번 보기 오셨고, 보셨고, 교정 사전과 어휘별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말의 전제는 뭐야? 교정 사전과 어휘별 통계 데이터가 이미 저장되어 있다는 거야. 얘네를 기반으로 했으니까. 잘못된 문자열을 올바른 문자열로 바꿔주는 겁니다. 잘못된 문자열을 올바른 문자열로 바꿔준다. 그러면 어떻게 바꿔주냐? 난 그게 궁금한데. 철자 오류 보정은 전처리, 오류 문자열 판단, 교정 후보 집합 생성, 교정, 최종 교정 문자열 탐색 과정을 거칩니다. 옆에 102번에 가나다라. 요거 이야기 하는 거네. 먼저, 전처리는 작은 따옴표잖아요? 입력 문장의 사용자의 발음이 불분명하게 입력되어 시스템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문자열을 처리가 가능한 문자열로 바꿔주는 겁니다. 가령, 실크가 실로 인식될 경우, 라는 음절이 국어에 쓰이지 않으니까 실크로 바뀌어줍니다. 그러면 빨리 옆에 102번 문제 가서 while, while 첫 번째 줄 while에다가 동그라미 해놓고 전처리라고 써야지. 어디에다가? 여기에다가 while 전처리해야지. 그리고 전처리하면 왈츠 되겠군. 요렇게 받아들이겠군. 이라고 생각해야죠. 얘도 그림이라고 옆에다가 뭐라고 자꾸 써야 돼. 다음. 이렇게 전처리가 끝나면 다음 단락. 오류 문자열 판단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단계에서는 입력된 문장을 어머. 어절 단위의 문자열로 구분하여 무슨 말이야? 띄어쓰기 단위로 잘라. 각 문자열이 교정 사전에 오류 문자열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교정 사전이란
오류 문자열과 이를 수정한 교정 문자열이 쌍을 이루어 구축된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자주 틀리는 하려고는 교정 사전의 오류 문자연에 하려고 이것을 수정하는 하려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옆으로 와서 우리 하나 더 쓸까? 뭐라고? 여기다가 씁시다. 하려고. 이게 이미 사전에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시리가 들었어? 뭐라고? 이렇게 들었어. 근데 이거 맞는 말인지 아닌지 사전을 쭉 찾아봤더니 하려고 오류라고 써 있어. 그럼 어떻게 고치라고? 하려고라고 고쳐라고 사전에 들어가 있어. 그러면은 고치면 되지. 그러면은 옆에 거 어디 있을까? 여기 있네. 여기 틀어줘. 틀어줘라고 이야기를 했었지. 그러면 틀어줘가 틀어줘라고 바뀌는 거는 뭐예요? 오류 문자열 판단 단계지. 오류 문자열 판단 단계지. 오류 문자열 판단 단계에서 걸려. 여기 나에서 걸려. 됐을까? 다시 앞으로 넘어오죠. 됐어. 다음, 처리된 문자열이 교정 사전의 오류 문자열에 존재하지 않을 경우 내가 제대로 받았었나 봅니다. 라고 생각하고 바로 문장으로 도출이 되지만, 그래서 옆에 102번 보면은 나와 볼게요. 입력된 문자열이 교정 사전 오류 문자열에 존재합니까? 아니요. 그러면 바로 간다고. 바로 결과물로 간다고. 하지만 이 단계에서 오류 문자열과 교정 문자열 모두 교정 후보로 하는 교정 후보 집합을 생성합니다. 예컨대 처리된 문자연이 하려고일 경우 하려고와 하려고 모두 교정 후보로 하는 교정 후보 집합을 생성합니다. 오, 맞는 것만 기록하는 게 아니라 틀린 것까지 같이 기록해 둔다. 이렇게. 그런 다음 최종 교정 문자열 탐색 단계로 넘어갑니다. 최종 교정 문자열 탐색 단계로 넘어갑니다. 여기서는 철자 오류가 거의 없는 교과서나 신문 기사와 같은 자료에서 어휘의 사용 빈도를 추출하여 어휘별 통계 데이터를 활용하여 교정 후보 중 사용 빈도가 높은 문자열을 최종 교정 문자열로 선택한 결과 문장을 도출합니다. 그러면 옆으로 가서 그림에다가 써야지. 다 교정 후보 집합 생성 옆에다가 맞는 거, 틀린 거. 쉬운 말로 쓰자고. 다에서는 교정 후보를 집합할 때 어떻게? 맞는 거, and 틀린 거. 둘다 기록해 둔다. 다음, 최종 교정 문자열을 탐색하는데 어디에서 한다라고 그랬더라? 신문이라고 그랬나? 신문, 어디가? 교과서 신문. 교과서 신문. 여기에서 찾아봅니다. 다시 이제 앞으로 또 돌아올게요. 이제 거의 다 끝났어. 다 끝났어. 다 끝났어. 통계 데이터에서 하려고 1번, 하려고 100번. 그러면 하려고를 최종 교정 문자열로 선택하는 겁니다. 됐을까? 102번 그냥 같이 처리하고 갈게요. 자, 천천히 볼게요. 사실은 이미 답다 위에 써놨습니다. 틀린 거 1번 왈가 뭐였지? 전처리 왈츠로 교정합니다. 우리 왈츠 전처리라고 써놨잖아요. 다음 2번 나 입력된 문자열이 교정 사전의 문자열에 존재합니까? 쇼팽의 있어 있어 여기 사전에 있어. 근데 쇼팽에 잘못됐대.
쇼팽의를 교정사전에서 확인한 결과 쇼팽의가 맞아. 근데 입력이 쇼팽의라고 되어 있어. 굳이 안 고치지. 오류 문자열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그 결과 문장으로 바로 내보냅니다. 여기 쇼팽의 바로 와 있죠. 2번 괜찮아. 3번 나에서 틀어줘. 교정단 사전에서 확인한 결과 틀어줘 있어요? 오류 문자열에 해당하므로 틀어줘. 어떻게 한대? 틀어줘로 바꿀 거래. 그리고 오류 문자열에 해당하니까 교정 후보 집합 생성 단계로 보냅니다. 둘다 기록하게 해놓습니다. 다음, 다에서 틀어줘가 교정 사전에 오류 문자열에 있으니까 틀어줘. 맞는 것만 교정 후보로 하는 교정 후보 집합을 생성한다? 거짓말. 맞는 거, 틀린 거다 기록한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4번 틀리지. 5번, 라. 최종 교정 문자열 탐색. 교과서나 신문에서. 어휘별 통계 데이터를 활용해 사용 빈도가 높은 틀어주어를 최종으로 선택합니다. 오케이. 정답 4번. 앞으로 와서 띄어쓰기가 그렇게 중요한가? 얘네들 말 알아듣는 데에서는 띄어쓰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읽어볼게요. 띄어쓰기 오류 보정 방식은 잘못된 띄어쓰기를 통계 데이터와 비교해서 올바른 띄어쓰기로 바꿔줍니다. 이를 위해서 입력된 문장의 띄어쓰기를 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게 이진법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 이진법 어쩌고저쩌고 나왔는데 단한 번도 시험 문제 아니었던 적이 없어. 이진법 관련되면 네 번째 달랑 요것만 가지고 한 문제 따로 있구나라고 확인하시면 되고 실제로 103번의 문제 있지. 음절의 좌우, 음절 사이에 공백이 있으면 1, 공백이 없으면 0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가령 동생이 밥을 먹었다라고 했을 때 밥, 좌, 우에 공백이 있죠. 그러니까 원래는 1, 밥, 1이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편의상 밥, 1, 1이라고 나타냅니다. 같은 방법으로 밥을이라고 하면 여기에 공백이 있죠. 그러면 밥 앞에도 공백, 을 뒤에도 공백이 있으니까 밥을이라고 쓰고 공백이 있으면 111이잖아요. 111이라고 합니다. 밥을 먹이라고 하면은 같은 방식으로 1110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합니다. 다음 이때 문장의 처음과 끝은 공백이 있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띄어쓰기를 이진법으로 변환한 다음 올바르게 띄어쓰기가 구현된 문장에서 추출한 통계 데이터와 비교합니다. 빈도수가 높은 띄어쓰기 결과에 맞춰서 띄어쓰기 오류를 보정합니다. 예를 들면 밥을 111 이건 뭐였지? 띄어쓰고 밥 띄어쓰고 을 띄어쓰고 요게 밥을 111이지. 근데 밥을 101이면 밥을 1 붙였었으니까 0, 1 이거지. 이게 빈도수가 높아. 그러면 밥을이 아니라 밥을이라고 띄어쓰기가 보정됩니다. 역시 띄어쓰기 보정할 때도 어떻게 해요? 띄어쓰기가 올바르게 구현된 문장에서 추출한 통계 데이터와 비교를 한다고. 통계는 이미 가지고 있어. 이렇게. 이러한 방법들은 모두 올바른 단어나 문장에서 추출된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정이 이루어집니다. 보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선 통계 데이터 늘리면 좋지. 하지만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비교를 더 자주 하니까 처리 속도는 감소하겠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확도도 높이고 속도도 높이는 거에는 뭐가 있을까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됐나요?
103번은 그냥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면, 어디가 있어? 나는 학생이다. 아, 요 부분 보고 있는 거죠? 네. 자, 학생이다. 여기 보세요. 요만큼 할 거야. 요만큼. 요만큼. 앞에 빈칸이니까 1. 학생 붙어 있으니까 0. 학생 2. 띄었으니까 1. 2다. 붙어 있으니까 0. 10, 10. 그렇죠? 다음, 뒤에 나와 있는 학생이다는요. 앞에 빈칸 1, 0, 0, 0. 이렇게 오겠지. 괜찮나요? 근데 얘가 데이터를 쭉 훑어봤더니 A가 많아, B가 많아. B가 더 많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B, 학생이다. 붙여서 설명할 겁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5번. 학생 2, 10, 요거 어디가 있어? 학생 2다에서의 학생 2까지만 학생 2 1000 1010 요것보다 더 많게 될 거니까 그래서 정답은 5번 요거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됐을까? 101번 뭐 어차피 내가 다한거 101번도 보러 갑시다. 윗글에서 알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OX 문제죠. 얘도 반드시 찾아가셔야 되겠네. 첫 번째, 잘못 입력된 문장이 보정되지 않으면 음성 언어 비서 서비스 시스템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음성 인식 오류를 보정할 때 사용자의 음성 언어를 문자 언어로 변환하는 과정. 그렇죠. 일단 받아쓰기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3번. 철자 오류 보정 방식은 각 단계마다 입력된 문장을 음절 단위로, 아니에요. 음절 단위가 아니라 무슨 단위로, 어절 단위로 구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3번 틀리지. 4번 볼게요. 띄어쓰기 오류 보정 방식에서 입력된 문장의 처음과 끝에는 공백이 있는 것으로 처리해서 앞뒤로 1 넣어주지. 통계 데이터에 포함된 데이터 양을 늘리면 정확도는 증가하지만 속도는 감소할 겁니다. 맞는 얘기지. 틀린 거 3번. 됐을까? 다음 104번. 어휘 문제 확인하러 갈게요. 무엇무엇을 기반으로, 무엇무엇을 바탕으로 괜찮아. 무엇무엇을 구분하여, 무엇무엇을 나눠서, 무엇무엇을 생성한다, 만든다, 괜찮아. 추출하다, 추출한. 추출하다는 고치다 아니지. 추출한. 뭐, 뽑아낸, 선택한. 이 정도겠죠. 이러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괜찮아. 틀린 건 4번. 일단 정지.